다른 애들은 밸류 높은 딜카드 집으면 되는데. 엘리트 날먹 노려볼까? 디펙트 어제 하루 종일 해서 오늘 딴 겁니다. 독쓰레기. 아첸장. 아이 또 슬라임이야? 고개 전략가 갈까? 아 잠깐만, 위에 상점이야? 나 이거 그냥 포기하고 싶어졌는데. 아니요 안 해요 시드 안 해요. 안 해, 안 해. 아, 상점 진짜 역같다. 궤도 고개 전략가 1단계에서 다 나왔네. 마무리. 레블린 이불. 이번에는 마무리도 있고 화염 포션도 있다. 내장의 채 강화죽도 올리고. 그레밍 불 열리란다. 공격 포션까지. 연금 칼질 똥 공격. 랴까. 뿔 달린 짐승. 저거 빨간 맛이네. 아이고 가방까지 가뿐하신데 이거. 근데 제거가 안 되네. 3장 과연
폭주시폭 독바. 폭주국에 폭주계도 폭주예비 이런 거 할까요? 버퍼 효과는 화석입니다. 에, 욕심 부리면 안 집는 게 맞는데. 고개 궤도 예비 욕심 부리려면은 안 집는 게 맞지. 집을 거면 10폭 집고요. 집을 거면 10폭이지. 지금 광역기 하나도 없고. 근데 광역 없어도 저거 크렘린 불 있어. 욕심. 욕심. 거르는 게 제일 욕심이죠. 욕심 안 부릴 거면 시체 폭발 짓고. 욕심. 제거를 쭉 보자. 상점, 상점. 한턴에 궤도 돌리고 젠장 궤도가 안 나오는 거임. 배신. 엘리트 상대하려면 들고 가자. 버퍼 파괴자들 나왔네. 이 험난한 게임 풀어가려면은 아, 젠장. 뿔 까먹었다. 시폭이 딱이긴 하죠. 불편하실 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거가 돼야 룬피 효과를 더잘 받을 텐데.
당장. 타격 수비 너무 많어. 어디다 쓰냐 저것들. 당연히 쓸 일이 없지. 함정 카드니까.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뭐좀 집을 걸 그랬나. 아이고, 젠장. 마무리 쓰기 제일 힘든 애가 나왔네. 김치만 욕심을 부리고 싶었는 걸. 영영영. 아, 진짜. 망할 찬성. 띠용, 띠용, 띠용. 발 돌림 맹독 전광 석화. 발 돌림 나왔다. 킹놀림. 메모리 도와줘요. 메모리. 이제 덱 보상으로 다 찹니다. 수고요. 루나 사랑이 많았습니다. 아, 망했습니다. 수고요. 아, 욕심 부리지 말자. 이미 욕심 부릴 만큼 부렸지만. 덱이 부산으로 가득 찬다. 아, 진짜. 아까 그냥 돌려서 마무리 때릴 걸 그랬나?
아니지. 아닌 게 아닌데. 아, 병폭풍이 왜 나와? 아니, 이걸 팅샷을? 그냥 걔도나 하나 더 사는 게. 순수 집을까? 여기서 순수 집으면은 아마 다음 상점에서 카드 지우기가 힘들 텐데. 해시계 이계도다. 해시계 이계도. 순수 쓰기도 힘드네. 고개 하나 더 놔야 될것 같은데. 핸드 나오는 거다 쓰니까 남는 게 없네. 아, 젠장. 자꾸 까먹는다. 체력, 제발. 선생님, 체력 좀 채워주십시오. 아, 안 돼. 그래도 좋은 거다. 아이, 꺼져. 닌도 꺼져. 노잣돈 들고 가. 맨들맨들한 돌. 이거 궤도 강화해야 되는데. 엘리트 걸을까? 아씨, 아 이거 엘리트랑 다른 게 뭐야? 엘리트는 유물이라도 주지. 야, 이게 안 나오네. 아씨, 잘못 봤다. 아, 그러네. 나 저거, 아, 잠깐만. 죄송. 그렘린 불이지. 이거 그렘린 불 자꾸 까먹네. 그렘린 불한 번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네.
슈레님 관로 감사합니다. 드로우 카드 더 필요할 것 같아. 특히 저거 뭐냐 순수 쓰려면은 너무 절실하다. 아이고 회식의 스택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더 올리고 싶은데. 대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와, 세상에. 아이고 이런. 아직 한참 못을 하네. 드로우 더 있어야겠다. 이거는 무한 돌릴 수가 없네. 야 이거 고개 가져가면 안 되는데. 아 마무리 가져가는구나.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개 두 장인데도 그렇게 드로우 여유가 생기진 않네. 거의 다 했다. 대기 덱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압축하면 된다. 반사 신경 나와주면 대박이고. 야 마무리네 너 임마. 12장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아 수심덱 이 수심이야. 그래 안돼 대갑축 더 해야돼. 이게 아직 한참 모자라. 어쨌든 조금만 더 압축하면은 된다.
필요 없어. 욕심 부릴 거야. 애매한 거 맞나 안 해? 단지도 되게 애매한데. 이제 공중제비 나오는 거 집어야겠죠? 그리고 셋다 쓰레기라서 이거라도 집어야겠는데. 셋다 쓰잘데기 없는 거만 나왔어. 길 여기로 정해졌죠? 매턴트로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이게 뱀반지랑 교체되는 거라서 첫 턴 드로 이득을 못 봐요. 장단점이죠. 예비불 하나 더 쓰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반사신경 있으면 당연히 넣겠는데. 예비는 드로우 줄어드 핸드 패 줄어드는 카드라서. 아이고 황보성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예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고개 서치할 때 좋지. 팅샤요? 별로. 팅샤는 없지만 대신에 대신에 궤도를 얻었잖아요. 궤도 빠따 주시라. 근데 이거 대기 너무 약한데. 이게 일반 몹 잡을 때는 약해도 상관없는데 심장이랑 달팽이가 문제지. 덱이 더 세져야 되는데. 대답원이 나온다든가. 사실 안 때리고 혼자서 쉬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꼬챙이도 나쁘진 않을 텐데, 딜은 아, 아까 독재 넣을 걸.
독다. 네,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맹독을 하나 쓸까? 아, 근데 단순히 딜만 챙기려면은 마무리가 나은데. 차라리 아, 애매하다. 다음 상점 한번 볼까? 다음 상점에서도 지울 수 있으니까. 아닌가? 가면 이벤트 나올 수도 있잖아. 거봐요. 아, 흐릿함.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아이고, 이런 천장. 얘는 마무리 계속 돌리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얘를 잡을 필요는 없지만. 하긴 여기서 설렁설렁하다가 택 꼬여서 맞을 수도 있긴 하겠다. 순수 강화면은 5장 돼요. 지금은 순수 강화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참 바빠. 할 일이 많어. 살랑살랑. 덱 파워 제일 센 거는 붕대 팅샤 궤도죠. 공방 일체. 아, 근데 뭐. 어차피 모든 몹다 잡을 수 있으면 다 거기서 거기지. 반사신경 놔주면 제일 좋겠다. 안 나올 것 같지만.
말로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잡았어. 반사 신경 안 나오려나. 88888888 여기서는 오히려 그렘린 불 덕분에 작은 애들이 이득 보려나? 아니 달팽이랑 심장이랑 제 턴 뺏어가는 애들이 있어서 강화하긴 해야 돼요. 특히 심장이 그렇지. 순수 강화하는 게 제일 낫겠다. 회식에 더 빨리 돌리면은 그만큼 확실하게 리턴 올 것 같으니까. 지금은 공중제비랑 반사신경이 제일 급할 것 같고, 촉매? 아, 독 넣고 촉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엘리트를 쭉 갈까? 이쪽 길로? 근데 이쪽 길로 가면은 순수 강화를 못하는데 어렵네. 붕대 팅샷 찾기? 위장 크림 젠장. 나중에 상태 이상 넣는 애들 상태 이상 지울 때도 순수는 아마 필요할 거예요.
수비 챙기는 게 너무 힘든데, 지금. 여기 돌면서 그거 뭐냐. 그지기. 공중제비. 공중제비가 조금 급하다. 지금 심장이랑 달팽이한테 너무 약해. 얘네들 안 나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잔상. 아이고, 이런. 조개와 석 진짜 좋다. 이 고스트 카드를 공짜로 쓸수 있게 해주잖아. 크렌즈 설치 튕겨내기. 아, 너왜또 나왔어? 아까 맞고 죽었잖아, 너. 왜 왔어, 또? 덱 얼마나 세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 이건가? 마무리만 계속해서 돌립시다. 아, 그쵸. 쟤한테 연타 때리면은 너무 오래 걸려. 진짜 독이라도 넣어야 될까? 아니, 아니, 진짜 이거 핸드 관리 잘해야겠다. 실수하면은 방금처럼 흩날리겠네. 근데 다른 보스들은 말려도 돼. 아, 뭐야 이게? 숟가락 살인마야?
이게 딜이 약한 건 아닌데 천 딜 넣으려니까 색도 없네. 거의 다 했다. 민트 군인 나갔습니다. 한 번 남았다. 아 잠깐만, 해시계 스택 쌓고 갑시다. 네, 귀찮지만 할 건 해야지. 이쯤 되면 숟가락도 아니고 티스푼이라 할 수 있다. 교살이다 그러네. 고다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교살 10장 쓴다 치면은 몇 뎀이야? 10장 쓴다 치면 50뎀인가? 아, 달팽이 너무 싫다. 하긴 교살이 중첩이 되죠. 넣는 게 나았을까? 아이, 천장. 소자. 달팽이만 아니면 그냥 끝난 게임인데. 심장이랑 달팽이. 공중세비 안 나오나? 나 이거 일반 모 파밍한 게 카드 얻으러 왔는데. 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게임이란 말이야. 코스트가 넘친다. 아, 궤도가 나오네 여기서.
일단 코스트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핸드가 안 마르게 잘 관리하면 돼. 근데 이렇게 돌리다가도 갑자기 핸드 뻥나서 죽을 수도 있긴 하지. 근데 그 정도는 어쩔 수 없고. 아유, 슈슈슈 타는 거 너무 좋다. 아니, 심장도 있는데 왜 핑핑이를 기본을 해요? 죽어도 심장은 보고 죽자. 아니, 근데 이제 잔상 나와서 좀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잔상이 없을 때보다는 확실히 낫겠지만. 1씩 타는 거는 수비카드 하나씩 써야죠. 2다는 거랑은 2배 차이 나지 너. 달팽이 나오면 개 노잼인데. 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씨, 욕심 부리다가 아 뭐야? 아이 잘못 눌렀어. 아이, 첫 턴에 좀 뻘짓 안 했으면은. 뭐 어쨌든 퍼펙트니까. 마무리 쑤시는 손맛이 있구만.
쌍방패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심장도 뭐이 정도면 잡겠지? 저거 발돌림도 있으니까. 제거는 못해. 에너지 보셔. 아이스크림 아깝다. 저거 뭐냐? 민첩 이주는 포션 있으면은 바로 샀을 텐데. 흐릿함도 없고. 아, 이런 체자. 아, 힘 떨어졌어. 프리탐. 프리탐이었으면 좋겠죠. 숫돌 이번에 진하게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 있었어요. 내 버퍼! 버퍼 따위가 중요할까? 먹겠습니다. 버퍼 따위가 중요할까? 버퍼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뎀을 막고 장렬히 선호한 버퍼.
됐다. 아우, 힘들었다. 순수를 더 좋게 빼는 방법은 확실히 있었겠지만, 저거 상태 이상 들어온 턴은 아마 한 턴 쉬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쉬면 되겠다. 상태 이상 들어오는 이번 턴은 공화 빼야 되니까 한 타임 쉬고. 그냥 여기서 넘기자. 몇 대 맞았대. 한 맞자. 에, 공허가 웨턴 중에 저거 천하무적 체력 200까지만 읽습니다. 아주 그지 같은 패시브를 갖고 있어요. 아, 방어 올려야 돼서 덱을 더 많이 돌려야 되네. 아, 비싸.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잠깐만. 방어가 안 오르잖아. 야, 귀신피도다가. 아니, 방어가 안 올라. 아, 이거 저거 뭐냐. 저거 나왔어야 했는데. 공중제비. 아씨, 잠깐만. 아이, 공중제비 없어가지고 생고생하네. 아니 뭐야 이게. 아, 방어 진짜 찔끔찔끔 오르네. 아니 공중제비가 나왔으면은 안 이럴 텐데. 아까 언제나 그리운 그 이름 분들 소원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방어가 안 쌓이는 이유가. 됐다, 이제 넘기면 되겠다. 200 깎았으니까 넘기자.
이거 손상 걸려서 그렇거든요. 이제 손상 풀렸으니까 아까처럼 고생은 안할 거예요. 이제 뭐 마음 편하구만. 아이 진짜 방어도 좀 사자. 아니 됐다, 방어도 이 정도 쌌으면 되지. 빙빙이 저는 어땠을까? 핑핑이가 출근 안 했어요. 달팽이 못 잡지 않았을까? 약간 못 잡았을 뿐인데. 아, 1단 맞았다. 이제는 방어도 필요 없지. 왜 방어도 쌓고 있었지? 심장한테 다음 턴이란 없는데. 심장색 까부네. 5131님 걸로 감사합니다. 아, 마무리 진짜 시원하게 질렀네. 달팽이 안 만나서 살았다. 달팽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아, 진짜 센 유물 여기 있잖아요. 해시계 없었으면 못했지, 이렇게. 가시게.